야, 이거 뭐 이사 짐 센터다. 이거 완전 이거. 이거. 우리 이거 한 달 먹고 자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저쪽으로. 이거 우리 한 달 먹고 놀다가도 되겠네. 이게 낚시. 네? 이게 한, 낚시. 한 달은 그냥. 이게. 응? 한 달은 거뜬하게 그냥 한 달은 그냥. 딱 봐도 짐의 양이 어마어마하네요. 아니, 대체 무슨 짐을 얼마나 가져온 건지 꺼내고 또 꺼내도 끝이 없습니다. 이건 뭐 집시맨 말대로 이삿짐 센터 수준인데요. 두 사람 짐이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여기다 김치, 뭐 밑반찬, 딱 그 종류네. 다 어머니가 네. 다 집에서 만드신 거예요? 네, 제가 그냥 집에 있는 거. 농사 지은 거. 아, 직접 농사. 네, 우리 밭에서 이렇게. 네, 이런 고추 같은 거 다 길러서 짜같이 만든 거. 뭐 부추도 네. 그렇고. 저희는 시골에 이제 전원에서 사니까 텃밭 가꿔서 하는 그런 깨끗한 먹거리 먹고 싶어서 일단은 내려갔으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직접 길러서 이제 먹죠. 또 가꾸는 재미도 솔솔하고요. 아내 짐의 대부분이 살림살이라면 집시맨의 물건의 대부분은 밥 제대로 나가는 남자의 물건들입니다. 저는 낚시 도구밖에 없어요. 보시다시피 보이소. 여기 보면은요, 낚싯대가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나이 먹더니 이게 이제 낚시에 꽂혔어요. 남자는요, 태어나서 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패기도 있어야 돼요. 그냥 마누라 눈치만 자꾸 보다 보면 세월 다 가쁘고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 합니다. 바다에서 이게 뭐 망둥어든 뭐 고래든 뭐 뭐이든지 걸리는 대로 잡으려고 이걸 준비했어요. 그럼 차 안에는 어때요? 아유, 럭셔리해요. 뭐 차야 뭐 아주 뭐 아주 좋더라고요. 아, 괜찮네. 이렇게 이제 뭐 이런 사물함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불 같은 거, 뭐 이런 거, 뭐 이런 벽에 여러 가지 전기 제품을 쓰려면은 요 배터리가 이거 두 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 사진은 뭐 아버님이에요? 네, 이거 제가 작년 5월 달인가 6월 달에 이 붕어 월척을 잡았어요. 한 42cm인데 캠핑카도 이거 또 낚시 다닐라고 캠핑도 하고 마누라하고 둘이서 이렇게 이 붕어 때문에 내가 이거 사실 이거 캠핑카 구입했어요. 꽂혔어요 지금 낚시. 채태공이 됐어요, 채태공. 차 안에 공간은 하나지만 있을 건 다 있답니다. 둘이 여행하며 지내기엔 안성맞춤이라는데요. 여기 이제 여기 탁자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서 조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얹어놓고 이렇게 조리할 수 있는 거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먹는 물, 이한 물이 내려가게끔 이렇게 된. 왜 이 차가 좋은 하면은 언제든지 이거는 시내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업무용으로도 쓰기도 하고 이건 5인승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내가 쓰는데 너무 유익하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섬에 들어오니 보이는 건 온통 바다요, 고기들. 집시맨이 여수에서 굳이 배를 타고 금오도까지 찾아온 이유가 있었군요. 말하지 않아도 표정만 봐도 알 것 같은데요. 낚시 한번 할까? 나 한번 해도 괜찮아? 그건 낚시는 이따 이제 조금 이따 하고 내가 해보고 싶은 게 또 있거든. 날씨 이렇게 좋으니까 산책도 좀 하고 좀 하면서 조금 후에 그냥 낚시했으면 좋겠네. 그래, 그러자. 아, 가자. 아내의 성화에 섬 구경부터 해보는데요. 바다를 끼고 이렇게 걸어가니까 또 세상 너무너무 감회가 깊어요. 호기심 많은 집시 부부, 본격적으로 금우도의 매력 탐구에 나섭니다. 이거 뭐지? 나물 같기도 한데요. 나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무슨 나물이에요? 아, 이거 방풍나물이에요. 아, 이거 나물도 해주시고 또 장아찌도 잘. 아, 그러면 네. 저희가 조금만 좀 뜯어봐도 될까요? 예, 조금 그냥 뜯어가세요. 아이고, 네. 그럼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금 뜯고 또 소고기도 좀 드릴게요. 예, 예, 그러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금우도의 봄은 긴 겨울의 장막을 뚫고 자라난 이 방풍나물과 함께 시작되는데요. 지금 이맘때가 딱 제철입니다. 나도 하나.
아이고. 조금만 쉬고 조심해. 아이 잘 알지. 이 우리도 농사 짓는 사람인데. 나물 뜯느라 바빠지는 아내의 손. 보고만 있어도 향긋한 봄내음이 느껴지는데요. 아 향이 너무 좋아요. 미나리 향 비슷한 향이. 아 엄청 향기롭다. 데쳐가지고 된장에다 네. 이렇게 네. 무쳐먹기도 하고 네. 담궈서도 네. 먹고 이거 풍에도 좋대요. 중풍에. 중풍에 예방 네. 예방된대요. 네. 그래가지고. 손 부지런한 아내와 달리 나물 뜯는 건 뒷전. 집심에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모양입니다. 여보. 저 한번 봐봐. 저기 뭐. 저 뭐 고기가 후딱후딱 뛰는 것 같아 송어가. 무슨 고기가 뛰긴 뛰어. 아니, 지금 이 시간이 가서 좀 낚시 던지놓으면 금방 한 몇 마리 잡을 것 같아. 또 시작. 빨리 아. 빨리 썰덩소리 하지 말고 원래 이거나 뜯어요. 이거. 그냥 갔다 올게. 어? 뜯고 나서 가면 네. 되지. 나 이게 지금 저 바다 보니까 아이고 나 갈래. 좀 많이 뜯어. 못 뗐어. 바다의 부름을 떨치지 못한 집심은 여자 마음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혼자 남게 된 아내.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하는 남편 때문에 여행까지 와서 따로 시간을 보내게 됐네요. 사방이 온통 바다로 둘러싸인 서민이 낚시 좋아하는 집시면에게 이보다 더 좋은 곳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마누라 옆에 좀 있으면 좋지. 나도 좋지만은 아이고 나도 내가 취미가 있는데. 갯바위에 자리를 잡는 집시면. 아이고. 네. 미끼부터 끼워야겠죠. 당신 생일을 축하해 주려고 내가 한다. 자신 있게 낚싯대를 던졌는데요. 이제 고기가 걸려들 때를 기다립니다. 한 마리라도 잡아야 면이 설 텐데. 무슨 고래도 금방 입질 들었는데 아 소식이 없네. 최태공이라더니 어찌 된 일이죠? 아 왜 입질 이렇게 안 하냐. 꼴락이라도 좋으니까 좀 올라와줘. 나 바다는 민물처럼 이렇게 낚시를 잘못해. 내가 포인트는 이거 잘못 안 잡은 것 같아. 마음처럼 잡혀주질 않는데요. 낚시는 기다림과의 싸움이라고 했던가요. 그 시각 방풍나물을 한 보따리나 챙겨 들고 오는 아내. 아내의 스케일이 짐작이 갑니다. 거무도에 와서 내가 이 부침을 할 줄은 꿈도 못 꿔봤는데. 두 팔 걷어붙이고 요리 솜씨를 발휘해봅니다. 낚시 과부 만드는 게 밉다 밉다 하면서도 아내는 노상 남편 끼니 걱정입니다. 아 근데 가버렸잖아요. 안 서운하세요? 뭐 같이 하면 좋겠지만 뭐 낚시에 미쳤나? 네, 낚시에 꽂히면은 뭐 밥도 끊이도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서 얼른 해가지고 가져가서 둘이 맛있게 먹어야지. 부침에 이어 방풍나물. 데친 방풍나물에 가진 양념을 넣고 안에 손맛도에 조물조물 묻혀주면 방풍나물 요리 한 끼 완성. 집시맨 참 푹 터진 분이네요. 호기롭게 나선 낚시인데 몇 마리라도 잡아야 면이 설 텐데 좀 잡히나요? 왔어요. 잡았다. 아유 두 마리. 세상에 이렇게 잘 잡는데. 이게 뭐 색깔. 두 마리가 한 번에 왔어요. 이거? 아 어떨 때는 세 마리도 올라올 수 있어. 같은 꼴락인데 색깔이 여기 보이고 이렇게 참하게 생겼네. 와. 됐어. 손맛 한번 보고 나니 척척. 오 고기 올라온다. 맹봉이 아저씨 내가 맛있는 거 해왔어. 아유 그래? 어 갈게 기다려. 위험해. 빨리 오세요.
맹봉이 아저씨. 여기 안전할 것 같아. 여기 여기가 좋네. 이거 꼭 그럴 것 같다. 아이고, 아이고, 이거 수고했네. 내가 매겨줄게. 근데 하나 빠진 게. 너는 안 되고. 위험해서. 맛이 기똥. 어머나, 손 씻고 좋네. 맛이 좋아. 맛있어? 아, 바삭 녹네. 외조의 여왕 아내 덕에 잊고 있던 허기를 달랩니다.